안녕하세요. 달걀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사랑잎 농장에 나와져 있는데요. 농장에 또 예쁜 아이들도 많이 입고가 되었거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이하고 창하고 또 금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이번 주에 선물이 이 마디바들이 나갈 거거든요. 예쁘죠? 어우,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 요즘 마디바가 참 인기가 많죠. 외두도 있고 이두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드 환타지아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드 환타지아는 항상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네드 환타지아가 군생도 있기 때문에 군생으로 4두, 5두 군생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금 보니까 12,000원에 되어져 있거든요. 12,000원에 2두가 기본적으로 2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3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을 맞대고 2두가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그리고 느누 얻은 금은 이렇게 좀 굳혀진 군생들은 조금 많이 뭐 완전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진 않지만 지금 많이 물고파죠. 요 아이들도 활짝 피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군생으로 굳혀진 아이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 5만원 하는 아이 오늘 4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이제 적신군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을 돼서 핑크색으로 물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느누 어딘금 4만원에 오늘 갑니다. 가격이 정말 또 착해진 아이들은 착해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요 해맑음이 몸값이 고했던 아이거든요. 해맑음이 조금 더 굳혀지면은 묵은둥이가 되면서 요 약간은 더 노릇스름한 연두색으로 되면서 여기 약간은 뭐 젤리 타입이나 아니면 이렇게 더 단단하게 굳혀지거든요. 요 아이가 24,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어우, 이 겨울에만 해도 이 아이들 몸값이 거했었거든요. 많이 내렸네요. 자고도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보니까 군생으로도 많이 엮여져 나오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굳혀지면은 지금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맑음이 되거든요. 해맑음이 24,000원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굳혀지면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해요. 해맑음이 몸값이 거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착하게 24,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칸자르라는 아이예요. 칸자르 이런 모습이거든요. 칸자르도 물들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칸자르도 많이 뭐 누군가가 조금 닮은 듯 이런 빨간 색감으로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그랑데 가격은 5만원 합니다. 그랑데도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풀분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요 아이 분갈이 해놓으면 많이 달라지겠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굳혀지면은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면 또 다른 모습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덜 굳혀지면서 여름이니까 살짝 자라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빨갛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겠죠. 그랑데라는 아이가 가격은 5만원 하는데 이렇게 새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프랭크 엠보예요. 프랭크 엠보도 물들면 너무 예쁘죠. 근데 물이 빠졌을 때는 프랭크 엠보나 프랭크나 이런 아이들 물이 살짝 빠졌을 때는 이런 색감이 칙칙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죠. 빨갛게 상큼한 빨감. 한입 따먹고 싶은 상큼한 빨간 색감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 5만원 하네요. 이렇게 12cm 뿔분에 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빨간 색감이 아니라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이런 아이들은 고급스러운 빨강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저거 보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살짝 작은 아이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크기나 입장 수나 12cm 뿔분 안에 이렇게 다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프랭크 엠보. 물들면 너무 예쁜 거 다 아시죠? 스타 젤리 금이에요. 스타 젤리 금이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스타젤리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 하나만 해도 겨울만 해도 뭔가가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금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져 있는 상황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사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 4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스타젤리 금이에요. 가격 두수가 자구들이 나와서 조금 더 군생이 되어져 있답니다. 환엽 스텔라 가격은 6만 원 합니다. 환엽 스텔라가 어우 너무 예쁜 아이가 들어와져 있네요. 환엽 스텔라 가격 6만 원 하거든요. 요즘 많이 가격 착해졌죠. 이 아이는 입장 수도 이 정도 되고요. 9cm 풀분 안에 9cm보다 더 넓죠. 어우 멋있죠. 손톱 좀 보세요. 어우 멋있네요. 환엽식으로 이렇게 환엽 스텔라라서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멋있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멋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가격 6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하나도 들어볼게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층이 훨씬 더 많지요. 처음에 자랄 때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자랄 때는 위에로 쭉 자라다가 요 아이들이 다 이제 자라고 나면은 굳혀지면서는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 가더라고요. 입장이 넓어지면서 자리를 잡아 가더라고요.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아이 가격 6만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립스틱은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가격 8천 원에 묵은둥이에요. 이 정도 색감이 묵어졌네요. 시그니처도 가격은 2만 원에 되어져 있어요. 요 9cm 풀분 안에 이 정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제 9cm, 10cm보다 살짝 될것 같아요. 시그니처 2만 원에 있고요. 네드 티아라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요 아이들은 가격은 3만 5천 원에 하는데 3만 원에 해주십니다. 이렇게 12cm 풀분 안에 이렇게 큰 아이들은 3만 원 하고요. 요 9cm 풀분 안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2만 5천 원 합니다. 네드 티아라의 멋진 모습. 완전히 대품이 돼야 요 아이들의 또 진가가 나오죠. 엄청 멋있는 아이들이에요. 황홀한 연꽃 백금도 가격이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9cm 풀분 안에 황홀한 연꽃 백금이. 저 작년만 해도 이 아이들 또 6만 원대로 이 정도 했었는데, 자구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요 황홀한 연꽃 금은, 백금은 좀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변화가 있어요. 자구도 많이 달아주면서 또 생장점도 없어지면서 자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홀한 연꽃 백금은 제가 키워보니까 키우는 재미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착하게 지금 여기 층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많이 묵어진 아이예요. 묵어진 아이 요렇게 요 아이도 조금 이상이 오나요? 요 아이 가격 4만 원에 이렇게 착하게 들어와져 있어요. 9cm 풀분 안에 있기 때문에 9cm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즈는 지금 보니까는 52cm 정도 나오죠. 이 정도 12cm 정도, 11에서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황홀한 연꽃 백금이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먼노금이에요. 먼노금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먼노금이 이렇게 묵은둥이가 이렇게 큰 아이가 10만 원에 나와져 있으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쭉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9cm 풀분 안에 이렇게 있는데 훨씬 더큰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보면은 12cm 보이실까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들 10만 원에 나와져 있는데 득템이에요. 자구 하나 나와 있어요. 먼노금을 제가 조그만 거 작은 아이 샀더니 여름에 베란다에서 조금 힘들어 하더니 갔어요. 하루아침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큰 아이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 9cm 풀분 안에서 엄청 크게 되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다 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즈 나오죠.
12에서 13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한 1cm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이런 아이들 키우면 또 실패율이 조금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금들은 여름에 조금 베란다에서 환경 좋으면 모를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층수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먼노 금. 금은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가격 정말 착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많고요. 사이즈도 크고요. 이런 아이들 키우면 크게, 환경이 좋으면 크게 실패율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요즘 흑진주를 제가 군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흑진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흑진주 군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이 또 흑진주가 이렇게 외두로 나와져 있어요. 예쁘네요.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인데 나중에 이제 젤리 타입으로 굳혀지면서 더 색감이 진해질 수도 있어요. 요보다 지금 이렇게 빨간 색감으로. 너무 이쁘네요. 지금 요 아이 보니까 12cm 풀분 안에 이렇게 얼굴 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군생이, 자연 군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적심을 해서 군생이 되는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흑진주 군생 아주 멋있죠. 그런 아이들처럼 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빨간색도 되어져 있지만 좀 진한 색감으로도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흑진주 3만원에, 흑진주는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 흑진주는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3만원에, 예쁘네요. 파드마가 가격은 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파드마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파드마가 보면은 요 우리 언느나 이런 아이들처럼 손톱끝이 이렇게 예뻐요. 뭐 첼로나 우리 언느나, 뭐 우리 언니에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파드마가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빨간 색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이 12cm 불분 안에 이렇게 12cm보다 더 나오겠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파드마 만원에 이렇게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또 착한 가격으로 드리는 아이가 있어요. 요 닝클 마리아금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렇게 크죠?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자구가 나온 것도 있어요. 너무 완전히 다 이제 커서 굳혀진 아이들이죠. 요 실핏줄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여기 실핏줄 있는 데가 빨갛게 이렇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링클 마리아 금이에요. 세상에. 저 손톱만 한 거 10만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커서 굳혀진 아이들, 이게 다 형성이 다 된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오늘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해요. 여기 실핏줄 있는 데가 아주 빨갛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세상에나. 5만원에 나와져 있답니다.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 정말 착하죠.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10cm가 나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좀 어느 쪽에서 재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9cm, 10cm, 뭐 10cm가 조금 넘든가, 이런 아이들 오늘 정말 착하게 또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벤바디스 금이에요. 벤바디스 금이 이제 삼두 군생으로 해서 조금 4만원?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조금 많아요. 생장점도 있으면서, 생장점 무너졌나요? 아니면, 이쪽에 자구가 있네요. 요 아이들 육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5만원 합니다. 그래서 벤바디스 금도 3두부터 해서 좀 착한 가격으로 나오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6두, 요 아이도 5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조금 크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 가격은 벤바디스 금이 5만원 합니다. 아이스 에이지 금인데요. 아이스 에이지 금도 정말 착해졌답니다. 정말 착하네요. 가격 3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3만원에 아이스 에이지 금. 아이스 에이지 금이 몸값이 살짝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3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얼굴 크죠?
아이스 에이지금이 3만원. 가격 정말 착하네요. 예전에 정말 비쌌어요. 이런 아이들 뭐 한 10만원? 이렇게 나와져 있었거든요. 이 아이 이쁘네요. 이 아이. 예쁘죠? 금도 잘 들어가져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노제트 자체가 예뻐요.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모습으로도 있어요. 다 금은 다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요 아이들 오 아이스 에이지 금 가격 3만원에 정말 착하네요. 어우,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은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라서 빨간 포트 사이즈이라서 지금 보이실까요? 한 9cm 정도 나옵니다. 한 8cm 나오고요. 여기도 9cm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네요. 가격 3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피치 민트가 군생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형광핑크로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인기를 얻었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살짝 핑크색이 남아있기는 해요. 군생으로 나와 있을 때 가격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이렇게 착한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얼굴 크게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가격 착하게 12,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원래 군생으로 나와 있을 때 적신 군생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자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하나 나온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들 이제 가을 되면은 살짝 뭐 핑크색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은 정말 예쁜 핑크, 형광핑크로 또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채널에서 묵은둥이들 또 분갈이 하는 것도 보셨죠.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정말 착하게 12,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답니다. 슈가블도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요 해맑음처럼 조금 비슷하죠. 네, 해맑음하고는 살짝 다르지만은 요 층수가 더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굳혀졌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지면서 요 안쪽이 조금은 특이하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모래가 배합도가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모습이 더 맑아지거든요. 슈가볼 가격 착하게 10,000원에 드립니다.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요 사이즈는 기본 사각보다 훨씬 크게 되어져 있고요. 층수가 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라고 보입니다. 손톱끝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슈가볼 이렇게 있어요. 슈가볼 착하게 10,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 층수 보면은 이 정도 돼요. 지금은 물은 안 들어져 있죠. 블루 서프라이즈. 군생도 나와져 있으니까 군생으로 키우셔도 되고 외두로 이렇게 예쁘게 하나로 온전하게 또 키우셔도 되는데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골든 글루우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골든 글루우가 벌써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져 있네요. 여름에 초록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 외두로 물론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갔죠. 빨간색 주황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군생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 10,000원에 나와져 있거든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군생으로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홍상생술도 요 9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금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이렇게 삼두 군생도 있어요. 이렇게 이두 삼두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네요. 5,000원 가격은 5,000원 하고요. 노슐아리아가 가격이 지금 15,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노슐아리아도 정말 가격 착해졌죠. 지금 요 15cm 풀분 안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엄청나죠. 가을에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옥상에서 키우면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들어요. 어쩜 이렇게 잔잔하게 동글동글하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해요. 이런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봉황 뮤비우스 금인데요. 오,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뮤비우스 금도 정말 가격 착해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 보면 이렇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요 안쪽에 이렇게 봉황처럼 오므러들어지는 모습 때문에 봉황 뮤비우스 금입니다. 요 아이들.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 25,000원에 착하게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요. 사이즈는 다 크고 좋아요. 그래서 뮤비우스 금도
묵은둥이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층층이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뻐요. 지금 사이즈 보면은 다 10cm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끝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죠. 이 아이들 화분에 심어서 놓으면은 훨씬 더 멋진 모습을 해요. 저도 묵은둥이 되는 거 볼수록 아우 예쁘다 생각이 들고요. 물들으면 여름에도 이 아이가 물은 많이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예쁘죠? 멋있어요. 한 번쯤 또 미비우스 금도 가격 착해졌기 때문에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키우고 있어서 그럴까요? 키워보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25,000원에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더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조금 하죠. 10만원 하네요. 요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층수는 요렇게 많이 있고요. 군생으로, 삼두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도 가격은 10만원 합니다. 더 그레이스 10만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고요. 콜로라타 교배종인데요. 가격은 45,000원 합니다. 45,000원 하네요. 묘비우스가 금이 아닌 아이들, 묵어지면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금이 아닐 뿐이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금도 묵어지면서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예쁜 아이들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가르시아가 가격 8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아이들 가격 8만원 하네요. 가르시아도 이제 묵어지면서 훨씬 더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름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또 한 번쯤 전통성을 가지고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르시아 요즘 착한 아이들도 물론 나오는데 이렇게 또 멋진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예, 파피스 로즈가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외목대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안쪽에 작지만은 원통형으로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가고 있어요. 가운데 생장점이 무너졌나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예쁘죠? 목대는 엄청 굵어요. 통통한 것 좀 보세요. 아이가 4만원 합니다. 파피스 로즈는 몸값이 살짝 있어요. 요 철화가 요 아이는 이렇게 또 엮여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철화가 하나로 되어져 있지 않고 목대는 원통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뽑아 볼게요. 이 몸통은 원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비면서 삥 둘러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삼두로 되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하죠. 또 파피스 로즈도 한 번쯤 또 키워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아이들 제 거는 이제 철화가 풀려서 두수가 많은 경우죠. 이렇게 철화가 살짝 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통형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원통형이 살짝 몸값이 조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살짝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철화가 풀린 것 같죠.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 이두도 있고요. 이렇게 파피스 로즈 철화 원통형 철화 멋있죠. 이 아이들 묵어지고 빨갛게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4만원에 되어져 있고요. 브레이브 논리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6만원 하거든요. 요 사이즈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가시가 조금 억센 모습인데 요 아이 어디서 막 큰 대품 보셨죠? 요 아이 두꺼비 식당에 가면은 완전 큰 대품이 있어요. 멋있죠? 어쩜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이렇게 가시는 있답니다. 조금 아파요. 조심해야 돼요. 요 아이들 가격은 6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멋있죠? 요 아이들은 이제 큰 데다가 심어놓으면은 요 자구가 번식하고 번식하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고서 예쁘게 수영이 예쁘게 동그랗게 잡히더라고요. 멋있죠?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구레비 롤리라는 아이 6만원 합니다. 실루엣도 이렇게 큰 아이 가격 만원 하네요. 지금은 요 풀분에 있어서 그렇지 요 아이도 이제 예쁜 화분에 심어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이 정도 입장수가 생기고 하면은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또 핑크색으로 예쁘게 올라오겠죠. 담비인데요. 담비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렇게 담비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적심을 하면 여기에서 또 바글바글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담비가 이런 모습이에요.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이런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짝 올라온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여기에서 또 바글바글하게 또 키워보셔도 되고, 이대로 해서 목대를 만들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들 것 같죠. 가격 10,000원 합니다. 엘리트 금이에요. 엘리트 금이 저 빨개지고 있죠. 엘리트 금이 어우 예뻐요. 말 그대로 조금 고급스러운 이런 이미지가 있죠.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엘리트 금도 요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쁘죠. 이 엘리트 금 있고요. 메탈 프라잉 금이에요. 메탈 프라잉 금도 이 아이들도 굳혀지면 예뻐요. 그리고 자구들도 많이 나와서 이 아이들도 한 번쯤 또 키워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메탈 프라잉 금도 있고요. 우즈목 금도 하나 남았네요. 이 아이 우주목금도 하나가 남아져 있어요. 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엘리트 금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엘리트 금 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네모난 포트에도 있어요. 어우, 색감이 지금은 물이 들어가는 중이라서 조금 오묘하네요. 이런 느낌의 엘리트 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창들하고 금들하고 다육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먼느금이랑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서 또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사랑인 농장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